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협회가 오늘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.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이혜원 기자, 발표 하루 만에 바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. 설 연휴 끝나면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? 네, 이제 곧 대의원 회의가 시작됩니다. 집행부가 총 사퇴하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하는데 이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하는 겁니다. 이후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고요. 그리고 나면 설 연휴가 지난 뒤에 집단행동을 계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전공의 협의회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 주 월요일 총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. 네, 전공의들이 2020년 파업 때도 주도했던 만큼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텐데 지금 찬반 투표를 하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당시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에 80% 넘게 참여하면서 대학병원을 비롯한 일부 병원에서 혼란이 있었는데요. 이번 파업 역시 마찬가지로 전공의 파업 규모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급 종합병원 전공의 대다수가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현재는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박단 전공의 협의 회장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. 네, 근데 이게 다 환자의 생명에 걸려있는 문제 아닙니까? 정부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죠.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? 네, 정부는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렸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전공의들을 수련하고 있는 각 병원에 집단사직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. 그리고 집단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의료계가 파업에 돌입하면 즉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. 이혜원 기자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.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.